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갈 곳은요 대한민국 1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곳인데요, 우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감상 쭉 하시면 되는데 기대해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저보고 알아서 찍으라고 출연은 안 하시는데 허가를 해주셨어요. 와, 이거 뭐야.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게 취미생활로 약 20년 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근데 만약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어느 곳인지. 와, 뭐야. 이거 뭐야. 여기 회사 안에 있는 거거든요. 회사 안에 한 사무실인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물량의 50%만 있다고 합니다. 와, 뭐야. 근데 입구에 아까 내가 좋아하던 거 있었는데, 이거. 와, 이거 여러분들, 이게 사막이거든요. 이게 제가 해외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감명 깊게 봤던 건데, 스크린샷이 바로 이겁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 사막이 뭐 한 마리도 아니고 여기도 있고. 와, 이거 뭐야.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살짝 들어서 보라고 허락 받았습니다. 떨구매 사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단 하늘소과였나? 이게 하늘소예요 여러분. 이거 색칠한 것도 아니고 빛에 따라 이제 각도에 따라 이제 생김새 보세요. 와, 여기 대표님 너무 멋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비단벌레, 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비단벌레, 뭐 하늘쑥. 와, 이거 뭐야. 이거 수염 대박사건. 야, 표본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오면은 나쁜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아, 여러분들 전 세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와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 친구 너무 멋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고 뭐 촬영하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나가고 싶네요. 빨리. 그리고 옛날에 비코어 잡지 보면은 있었던 사슴벌레인데 여기 줄도 이게 되게 뚜렷하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공유 좀. 야, 이거 한 영상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고 싶다. 와, 이거 앞장다리 장수풍뎅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퀄리티나 종의 개수로 따지면은 여기가 대박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이거 용머리 어치과인가? 그리고 야, 그냥 땅이 떨어져 있는 게 뭐야 이거? 골리아투스. 야, 뭐야 이거?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하늘소 종류 같은데? 와, 이게 대표님 취미생활이. 이것도 여러분들 무시 못하는 게 이게 표본들이 가격대가요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하나만 열어보자. 진짜 이거 하나 떨구면 저 이제 여기서 이제 며칠 일해야 되는 정도. 우와, 미쳤다. 혼자 안 되니까 조수 한 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수 한 명 와주세요.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조수 한 명 네, 고용했어요. 1시간 알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와, 야,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풍뎅이들 중에 한 종류인데 이거 약간 우리나라 그 닮았네. 아, 이름 기억 안 난다. 여러분들 빨리 눈요기 하세요. 와, 오, 저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본 건데 이거 이스타 종류잖아요. 예, 아스타 종류였어요. 아스타. 네. 아스타라고 하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두전박이가 제주도에 사는데 이거 비싸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호종이니까 잡으면 철컹. 뭐 이런 거 신기하죠? 와우, 야, 이것도 신기하다.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좀 많이 써주세요. 어, 이거 되게 귀한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귀한 걸로 아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긴 친구들도 있네. 이거 뭐 뿔이 휘어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종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애거스 종류인데 우리나라에도 살아가는 꼬마 납작 사슴벌레라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친구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비슷하게 생겼죠? 무튼 우와,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진짜 엄청 작아요. 보이시죠? 와, 이야, 로젠복이다. 오, 이거 색깔 특이하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할리문이라는 인도네시아 산에 가서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궁금하시니까 자료 영상 잠깐. 와, 드디어 로젠복이. 오, 이 친구 그래도 그나마 좀 사이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은 턱이랑 이 곡선 딱 파인 것들 다 보면은 와, 그냥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람프리마 친구들. 이 친구는 오돈 종류인데 진짜 큽니다. 야,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신기하네. 어, 그 아까 그 여러분 여기 여치같이 생긴 건데 엄청 큰 게 있었거든요. 와,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정확히 종류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철썩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랑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의 루리아늘소 좀 닮은 친구인데 확실히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고 털 있는 하늘소, 그 다음에 이건 아체타인가? 그런 것 같고요. 우와 신기하죠. 제가 이거를 진짜 자연에서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못 나가서 한이 맺힌다. 코카서스. 와 이것도 지금 잘 보면은 같은 종이지만 턱의 굵기나 흉곽이 휨정도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엘라파스 코끼리장 수풍뎅이인데 얘네들 애벌레 여기 사진을 보인 것처럼 엄청나게 커지는 진짜 똥도 이만해지는 그런 장수풍뎅이에요. 짜란. 여러분들 표본 퀄리티. 이제 이거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그 꽃무지예요. 귀신 꽃무지라고 보통 불리는데 엄청 큰 친구고요. 이 친구도 엄청나게 크네요. 풀벌레 이거 자연에서 만나면 바로 사망. 도망가야 돼요. 얘네 울음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그렇고. 와 이 나비 보세요 이 색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나비가 이게 아래 쪽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면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나비 아래 면이고요. 나비 이 친구 윗면은 생각보다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비단벌레. 그리고 좀 독특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멜리가면이라는 친구고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골로파라는 친구라고 남미에서 서식하는 친구. 오 되게 흉곽 여기 튀어나온 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게 저 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육식어종 육식곤충인데 이제 해변가에서 좀 많이 발견되는 아마 그런 비슷한 친구들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이제 보라곤 풍뎅이랑 비슷하게 생긴 풍뎅이 친구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이 친구는 헤라클레스 중에서 좀 소형종인 제 생각에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레이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옛날 일본 투군 대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여기 턱을 보면은 살벌하죠. 이 친구가 반디고라? 만티고라고. 만티고라. 아프리카에서 사는 기랍잡이입니다. 야, 이것도 나중에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 해충 같다. 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장수하늘소과 친구들 같아요. 이게 털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사슴벌레 부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해외 거는 뭐야 이거 클러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커비코리누스라고 남미에서 서식하는 초대형 하늘소 중에 하나입니다. 들으셨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십몇 센치까지 충분히 커지는 17cm까지는 17이요? 예. 대박 사건. 오 이거 하늘소 되게 신기하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동물의 숲 하신 분들은 아시죠? 뭐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살아가고 있는 이 영양사슴하늘소라고 매년 채집자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울진, 코리아 써있고 이게 이제 베트남, 이게 신종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래 있던 종인데 이게 다 영양사슴하늘소 그런 친구들 부류라고 해요. 아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비단벌레 친구들 같고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극 일부분이라서 이거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몇 날 며칠 밤새 보여드려도 다 못 보여드릴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와 이거 신기하네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슴벌레거든요. 만디폴라티스라고 블라리스죠. 이 친구가 진짜 많이 커지는 친구예요. 지금 여기만 봐도 11cm라고 써 있잖아요. 와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흔히 내눈박이 사슴벌레라고 네. 알려지는데 이 위쪽으로도 눈이 있고 밑으로 부도 눈이 있거든요. 눈이 그럼 네 개예요? 예, 눈이 네 개여서 내눈박이 사슴벌레. 아 진짜 그러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칠레 쪽에 사는 네.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흔히 다윈 사슴벌레라고 알려진 친구인데 이 칠레 쪽에서도 이제 보호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 보호종이에요?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통되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저도 알겠어요. 와 이거 여러분들 이거 거미같이 생겼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슴벌레고요. 여기가 지금 다 사슴벌레예요. 여기 지금 서재라고 해야 되나? 서재 대신에 표본들이 가득 찬데 지금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 몇 개만 더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회사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20여 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조용히 이렇게 하신 다리미라고 숨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메탈 뭐뭐뭐뭐 사막인데 장난 아니죠.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보던 거거든요. 이것도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기가스개미라는 거거든요. 제가 치앙마이 가서 한번 잡아보겠다고 스케줄 짜놨는데 아직 못 갔지만 나중에 이 친구 실제로 자연에서 진짜 잡아보겠습니다. 신기하죠? 물리면 피 난대요. 네 그래요.